아침 뉴스에 또 BTS 아, 빌보드 1위 한 것도 보셨어요? 아네 아, 네, 봤어요 아, 뭐 그, 8위였는데 1위 했다고 BTS를 이렇게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한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이런 전 세계적으로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한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음. 또 바르게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런 한류를 알리는 국내 최대 한류 커뮤니티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한류 열풍사랑 아닌가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번 <laughs> 방송 열심히 봤습니다. 아, 음,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한류 열풍사랑에 의장님이 열강을 해주셨는데, 그 주변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음, 보셨어요? 아, 저도 저번 강의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강의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에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더 사랑하고 또 자긍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네, 저도 진짜 저번 강의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 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 잘 해주시니까 한류의 완전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은 드무니까 오늘도 내용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저는 평소에 어~ 그냥 막연하게 어~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속에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본 문화나 할리우드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는 뭔가 전 세계가 공존하고 하나 되는 그런 상생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음. 저는 그런 상생의 에너지가 숨겨진 어떤 한류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멋진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한류에 그런 힘이 담겨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 한류열 풍사랑의 의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모시고 우리 재미있는 한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한류 열풍의 어떤 분야라고 할까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지만 어 한류 세계가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오늘 또 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BTS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네. 네. 한류 하면은 처음에는 한 나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한 나라. 처음에는 어디로 먼저 이렇게 퍼졌을까요? 아,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컨텐츠. 중국? 그렇죠. 중국. 그래서 처음에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어떻게 퍼져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BTS에 의해서는 전 세계에 200개 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류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알아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으로 방탄소년단과 한국문화인데요. 먼저 한류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한국 문화가 나가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열리는 기점을 보면은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음. 기억하시죠? 네.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요. 그리고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음.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강대국들인데요. 그나라와 수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문화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2년 이후에 93년부터 드라마도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그럼 한류의 어떤 시작 포인트는 어딜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면 IMF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1997년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이때 계셨나요? <laughs> 기억은 안 나실텐데 이때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98년에 일본 문화를 전격적으로 개방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MF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하고 뭐하기로 했었죠. 그다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예, 한일 월드컵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때이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문호가 이제 서로 개방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MF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류는 바로 IMF 때 일어난 독특한 문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IMF 될까? 왜 IMF 될까요? 음, 되게 아이러니하다. <laughs> 예. 가장 어려웠을 때니까 내수가 어렵죠. 그럼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이제 외부. 세계로 나갑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로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우리 한국인이면 한다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없었더라면 한류는 생겨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노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IMF 때 우리가 안시는 뭐 금모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우리가 저, 전부 IMF의 부채를 다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맞이합니까? 한일 월드컵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 와 달리 적극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쓴 약을 달게 삼겼다. 더 타임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나라는 사실 IMF를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단 3년 만에 전 국민이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와중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한 게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잖아요 음. 일본 문화 하면 외생문화가 들어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독창적인 그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떴어요 한일 월드컵에서 뭐 일본보다는 더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맞아요 4강까지 갔죠 그리고 월드컵 때 뭐가 있었어요 응원 문화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뭐 천만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 머물던 것이 유럽에서 이제 꿈틀꿈틀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본이 대박이 났죠. 이제 겨울 연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드라마 한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도 중국에는 이제 케이팝 또 드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겨울 연가가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 근데 중국의 문화가 이제 개방이 됐는데 중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문화에 나갔던 것이 일본 문화였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하게 돼서 전체 아시아의 한류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뭐죠? <laughs> 여기 나와있죠. 유튜브. 네네, 유튜브 문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IT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2005년에 유튜브 시대가 개막했고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휴대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LG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드라마와 영화의 한류를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K-팝의 어떤 대표 상징인 바로 방탄소년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한류라고 했는데요. 뭐 넷플릭스가 한류는 아니죠. 넷플릭스를 탄 한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드라마가 나갑니다. 많은 드라마들이요. 넷플릭스에서 원하는 거 보통 뭐 6회 또는 8회로 끝나는 아주 그런 드라마죠. 네. 예,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드라마의 강국이잖아요. 드라마를 많이도 이제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점점 더 늘어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뭐몇달 만에 2,500만이 구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지금은 한 2억을 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료 구독 계정이 2억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있죠. 음. 그럼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TV, 예, TV 보고, 또 핸드폰 보고, 음. 그 TV와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또 이제 넷플릭스 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넷플릭스에서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봄철에는 뭐가 있었죠? 그 유명한 킹덤, 네 예, 킹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이 뭐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아시아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넷플릭스에서는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음. 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laughs> 네. 네. 보신 분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두분예반반 반. 시청률이 반이네요. <laughs> 자 넷플릭스 이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하이바이마마 뭐 필리핀인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음. 비슷하게 이 어게 1, 2, 3위, 2, 4위, 2, 5위 2 이렇게 차지합니다 음.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보는 순위가 1, 2, 3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오. 드라마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태원 클라스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태원을 갔다 왔습니다 <laughs> 직접 가서 이렇게 한번 거기 살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태원이 붐이 일지 못했죠 더더군다나 아시죠? 이태원에 코로나가 돌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드라마의 어떤 붐을 타진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또 우리나라에 관광을 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대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런 어, 어, 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 드라마를 선호를 하고, 이 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스물 몇 개, 20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작게는 뭐 일곱 개 그리고 스물 몇 개까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백구십한 개인가요 백구십여 개 국가에 그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라마가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선생님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네. 열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열광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최근에 혹시 보신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어 제가 드라마를 막 네. 이렇게 꾸준히 보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거 한 예. 1, 이회 정도는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드라마 재밌죠.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예, 저는 뭐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비밀의 숲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 이제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밀의 숲 1, 2를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보고요. 우리 드라마 중에서 최근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오히려 더 옛날 드라마였는데 응답하라 1988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죠. 슬기로운. 음. 의사생활 무사 생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연달아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그거에서 찾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음. 그리고 어 정서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교감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왜 한국이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들어올 때 거부감을 갖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어떤 제국주의에 이제 당했던 게 아시아 있잖아요. 음,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중국도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은 우리도, 한국도 어, 분단을 겪었고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또 감정이 있어요. 아. 예,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드라마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음. 그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음.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든 다룰 수 있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뭐 외계인을 다뤄도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다아도 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빨리 만들어내죠. 네, 드라마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양으로도 많고 진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고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고대로부터도 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뭐가 있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음. 뭐 승정원 일기 고려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또 드라마가 나오죠. 뭐저 조선왕조실록에서 뭐 중종 때 있었던 누가 있습니까? 대장금이 있잖아요. 음. 대장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 100개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잖아요. 음. 그리고 또 조선왕조실록에 뭐냐면은 U F O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음. 그게 나와서 뭐가 됩니까? 무슨 드라마가 되죠? 별에서 온 그대. 네, 별에서 온 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상력에서 끌어오면 힘든데 우리 기록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컨텐츠도 많고 또 하나는 아까 동병상인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교에서 비롯된 어떤 휴면 휴머니즘 같은 거, 휴머니즘이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한국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찍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봐도 좀 무미건조한 방송들이 굉장히 많고 어.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음. 일단은 뭐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좋아할 <이거>. 수밖에 <laughs> 없는. 네, 되게 네, 네. 많은데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아맞아 많... 네. 컨텐츠가 <laughs> <laughs>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류가 불고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몇년 전에 가봤지만 몇년 전부터 불고 있어요. k p o 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방탄소년단. 그리고 또 누굽니까? 블랙핑크. 또 하나는 트와이스. 3대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트와이스에는 이제 세명의또 일본인 아이돌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드라마가 불어서 10대, 20대만 좋아했던 거기에서 뭐냐면은 다시 중년에 옛날 겨울 연가에 음. 때 보면 중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안 좋은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는 그냥 좋아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옛날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구다라 나이 들어보시죠. 네. 네. 예. 구다라 나이라고 하면 구다라가 백제잖아요. 백제 것이 아닌 것은 시시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한국 것에 대한 유행어가 이렇게 불고 있어요. 한국 것. 한국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의 어떤 유행어가 그냥 한, 이거 한국 거야? 라고 하면 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현상까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죠. 일본의 한류는 계속 20년 동안 불어왔지만, 지금이 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 컨텐츠를 받는 것이 뭐냐면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70여 개의 한국 컨텐츠가 30여 개의 언어로 190여 개국에 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에서 탑10 안에 우리 드라마와 영화가 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뭘 보겠어요? 문화? 예. 한국 사람을 보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온돌 문화를 보죠. 어, 저 사람들은 왜 거기 앉아있지? 의자에 안 앉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랑방 문화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성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너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패션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은 이런 뷰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신한류의 선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드라마가 좋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뭘 찾죠? 컨텐츠를 찾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걸 찾아가지고 감독을 선임해줘요. 아, 감독 이걸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붙여주고 자금은 우리가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달라까지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의 그 제시카 리 부사장은 한국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전략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넷플릭스로 나간 영화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살아있다. 기억나는 거. 반도라고 있죠. 반도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살아있다가 나가면서 이게 뭐냐면은 집에 앉아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뒤에 이제 그 뭐가 있죠. 막그 재난 상황을 당하잖아요. 그 좀비들이 막충몰하는 아파트 방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지금의 상황하고 잘 맞다는 거 코로나 상황이 잘 맞아서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등을 한 나라들이 여기 보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로서. 영화로서 이렇게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전 세계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 예,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 기생충. 이런 나라, 이런 영화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감독을 섭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 뒤로 가서. 그래서 뭐냐면, 할리우드의 영화가 지배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유일이나 아니면 유이 정도 돼요. 이라고 하면은 뭐 인도의 발리우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할리우드가 아니라 이제 뭐 감독이 상을 받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엔 충무로가 있습니다. 이제 충무로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곳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웹툰. 웹툰 아시죠? 지금 웹툰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굉장히 많죠? 네. 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태원 클라스. 네, 이태원 클라스가 있고요. 조금 전이면 신과 함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웹툰, K 웹툰이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뭐, 너블리스라든지 신의 탑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웹툰이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웹툰 작가도 보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잖아요. 음. 들어가는데 그 웹툰 작가들은 전부 다 영화를 전제로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화 되는 것을 전제로 상상을 해서 대본을 짜고 그그 그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소재.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웹툰 작가도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웹툰에 웹툰 자체도 보면 글로벌 웹, 어, 월간 이용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은 7천만. 음. 그리고 몇개국으로 번역되냐면 7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네이버 하면 국내만 생각했잖아요. 조금 가면 네이버 재팬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지금은 7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음. 이렇게 되므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웹툰을 본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일본 만화의 어떤 하, 우리 일본 만화 뭐한두개안본 사람은 없죠. 네 여러 가지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어,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런 어떤 웹툰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우리 만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웹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화 되고 있다. 라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웹툰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진수 카카오 페이지 대표가 웹툰 웹 소설만큼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가질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은 웹 소설이라는 게또 나오죠. 소설이 나옵니다. 소설. 문학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툰으로 만들어지면 딱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다 보여지고 하니까 영화나 이렇게 그려지지만 소설 마찬가지예요. 소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웹 소설을 가지고서 뭐 넷플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을 선임해서 이 소설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육회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또는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 놓고서 만,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자금을 대달라 하면 또 넷플릭스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플랫폼 분야예요 유튜브라든지 음. 똑같은 거 우리 뭐 동영상 사이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거는 미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죠. 예. 자, 그래서 문학까지 갑니다. 그래서 문학의 한류, 우리 소설 시가 해외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드라마, 노래에 이어서 이제는 문학에도, 한국 문학에도 관심을 가진다. 왜냐면 지금 AI부터 해가지고 번역이 쉬워졌어요. 근데 번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말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번역 지인이 굉장히 갖추어지면서 이제 번역을 많이 해나가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의 어떤 K 드라마, 그리고 K 무비, 뭐 영화, 그리고 그 영화의 바탕이 되는 스토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웹툰, 웹소설, 그리고 문학, 이런 부분이 한류의 어떤 분야로서 점점 더 이렇게 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한류의 어떤 핵심 분야, 이 K팝 분야에서 대표 주자로 나서고 있는 바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b e a So watch me break the fast, set the night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tle funk and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to the city with the little fucking and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선생님, yeah. 그 BTS. 한류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BTS 7 명이 가져다주는 이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선생님께서 그 직접 보셨을 때 반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음. 뭐 직접 봤다고 하면 제가 해외 나간 걸 얘기해야 되나요 <laughs> 제가 그 콘서트를 이제, 보셨을 때. 네네네. 제가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오사카 오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오사카에 한류 타운이 있습니다. 한류 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장이 사실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면 평일에도 가득 찹니다 사람이. 거기가 한 500m 되는 거리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득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그거에 정점을 찍은 게 방탄소년단인데 오사카에 이제 콘서트장을 갔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어마어마 비가 오는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LA를 갔을 때 할리우드를 갔어요. 할리우드를 가잖아요. 할리우드를 가니까 할리우드에서 딱한 곳이 둘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에 뭐가 생겼냐면 BTS 샵이 생겼어요. 그게 한시적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왜 이렇게 줄을 서있냐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이 유일하게 다른 스타들 뭐 어떤 샵이 아니라 BTS 샵만 유일하게 이렇게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LA에서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올라가서 이제 콘서트장 주변을 가봤어요. 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삥삥 둘러가지고 있는, 줄을, 줄을 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로 봤지만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실제로 봐왔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나갔을 때꼭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싸이가 있었을 땐, do y you know, 싸이? 그리고 지금은, do y you know, BTS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반은 두명 중에 한 명은 그때 알았어요. 벌써 거의 2년 전인데, 그럼 뭐냐면 지금은 거반다 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두노 BTS를 하고 말을 걸어와요. 오히려. 애국인예 아. 예. 네, <laughs> 오히려 BTS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몽을 아느냐, 서선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모습들을 최근 유튜브에서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갔던 분의 2019년에 어떤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어떤 근황들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다.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bts는 팝그룹 자체가 아니다. 엄청난 스타이자 수십 년간 유래가 없던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모든 게 취소가 됐어요. 원래는 작년에 스테이디움 콘서트라고 해서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거대한 콘서트를 했는데 전부 다 성공을 했죠. 그뭐한 1시간 만에 전부 다 매진이 됐어요. 대단한 성과였는데, 올해 그거 이상을 이렇게 돌려고 했었습니다.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해서 돌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서 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그래가지고, 방방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200억대 매출을 벌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7개 지역에서 들어와서, 75만 명의 아미가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4월 달에 어디서, 어디서 먼저 했냐면, SM에서 먼저 했죠. 그래서 4월, 4월에 어디서 했냐면, 슈퍼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SM에 있는 모든 아이돌들의 리더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7명을 모아서 빌보드 1위도 한번 했어요. 음. 대단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하니까 7만 5천 명이 모였어요. 7만 5천 명이 이렇게 모였고, 그 다음에 뭐냐면, 5월 달에 슈퍼주니어가 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했는데, 12만 여 명이 모였어요. 12만 여 명. 슈퍼주니어는 아직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뭐냐면 그 BTS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은 백칠7개 지역에 75만 명의 아미가 유료로 유료로 이제 콘서트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뛰어넘었죠. 10월 10일, 11일에 했었던 올해 어떻게 보면 은 마지막 콘서트라고 할수 있는 매버브더소울 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콘서트를 했는데. 이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뉴스 보셨죠?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자, 이게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99만 3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1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본 사람은 수백만 명일 거예요. 왜냐면 하 저희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보잖아요.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면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티켓을 5만원짜리 하나 사면 뭐,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 이제 세 명이 보고, 친구하고 같이 보면 또 여러 명이서 보잖아요. 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보면 어느 나라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모여서, 팬들이 모여서 본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을 따지면은 정말 수백만 명이 이제 시청을 했다. 그 중에서 유료로 들어온 게1 0 0만 명이다. 5, 5만을 곱하니까 최소 5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매출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전 세계에 전 세계 191개 국가에서 들어왔어요. 아까 처음에는 얼마였으면? 107개 국가. 지금 거의 두 배죠? 그 191개가 어떻게 냐 봤더니, 유엔, 유엔 아, 산하에서 공식적인 그 나라 국가가 193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두개 빠진 191개 국가에서, 국가에서 유료로 결제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전 세계로 그냥 열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랜선으로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뭐 지민이라든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유료로 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콘서트 보셨죠? <laughs>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BTS가 하도 이제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드론는 많이 봤는데, 이번에 콘서트를 이렇게 랜선 그 방방콘을 처음 봤는데, 어 굉장히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런 이제 무대에 대한 그런 애정, 그런 음. 마음이 보여서 어 인상 깊게 봤고요. 네네. 어 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IT 광고이니까 그 디지털 광고의 그 모습을 다 보여줬죠. 네. 증강현실이라든지 저도 잘 이름 잘 모르는데 확장현실 네.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음. 그런 모든 기술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전 세계 연출자들 음.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하에 가는 거예요. 이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겁니다. 지금 랜선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팝 가수들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또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온라인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중심에 바로 디지털 강국인 또 우리나라가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지금의 어떤 현실에 맞추어 가면서도 한류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봤던 가장, 유명한 곡이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영어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직접 이렇게 듣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면도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뭐냐면 빌보드에 아까 이제 빌보드에 앨범은 네번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곡이 안 됐어요. 솔로곡은 아시겠지만 강남 스타일 사이도 2위만 6중가 7주를 했어요. 2위만 1위를 못한 겁니다. 이게 뭐, 뭐가 있냐면 미국이라는 현지에서 라디오에서 틀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시도를 한 부분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마, 다이너마이트는 유튜브에서 최단기간 1억을 돌파하고, 그리고 드디어 어, 빌보드의 핫백 차트. 이게 뭐냐면 솔로곡 차트예요. 솔로곡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8월 말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나간 나, 날들이 한 7주 정도 되는데, 3주를 1위를 했죠. 2주를 1위를 하고 2위로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1위를 하고 다시 2위를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곡으로 1위한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다. 이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그 나라에 완전히 그 나라에서 좋아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라는 것이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제 더 이상은 한국어라서 안 받아준다 이런 게할수 없을 정도로 라디오에서 많이 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그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의 곡이 나란히 빌보드 1위를 했다. 어.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1위도 그런데 2위도 방탄소년단. 1위도 방탄소년단. <laughs>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은 Savage Love라고 해서 이 노래의 리믹스 버전에서 이 BTS가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뭐 피처링이라고 하면은 피처링보다는 메인 가수를 좀 이렇게 쳐주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를 한 사람의 독창적인 그 사람의 곡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있습니까? 어, 이 제이슨 데룰로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BTS 써 있죠. 그래서 BTS의 곡이 1위를 하고 b t s 고 2위를 해서 연달아서 1, 2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좀 전에 보셨던 리믹스 곡에 뭐가 들어갔어요? 한국어가 들어갔어요. 한국어가. 음.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는 영어로 된 곡인데 이제 한국어가 들어가서 한국어로 부른 노래, 어떻게 보면 혼합됐지만 한국어로 부, 부, 부른 노래가 지금 1위가 된 거죠. 그런 어떤 것까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BTS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BTS의 뮤직비디오나 BTS의 어떤 삶에 관한 또 이렇게 <laughs>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뭐 하는 과정이죠?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이죠. 예. <laughs> 아들 네. 그래서 BTS가 말하는 Love Yourself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뭐라고 얘기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얘기하면. 아빠 왜 그래요? <laughs> 네, 짜증나죠? 꼰대 얘기 듣죠? 예, 네, 그 듣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BTS를 매개로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을 하는 그 주제가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메시지.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칠레에서는 내가 다른 장르에서 볼수 없는 케이팝의 특징은 순수성이다. 술을 마시거나 공연장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라 했습니다. 음. 멕시코 같은 경우도 보면 은 굉장히. 케이팝 덕분에 마약과 범죄에서 멀어지고 있다 10대들이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현상을 이제 기사화한 겁니다. 음. 10대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전 세계에. 케이팝의 또 다른 힘이네요. 그렇죠. 예. 케이팝은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은 없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어떤 것이든 간에 뭐~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건전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그 메시지 전달이 러브 유얼 셀프로 한 (3년) 이상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메시지. 선을 벗어나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음. 전 지구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이. 기부 활동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어 인종차별 문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이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백만 달러를 방탄소년단에 기부를 하니까 며칠 뒤에 아미가 백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 똑같이. 지금 보면 한 십이 억 정도를. 와 대단한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제 교육학자인 미국의 교육학자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면요. 한 케이팝 밴드가 어떻게 나를 장벽 너머로 이끌었나 이 사람은 나는 영어 이외에. 살아본 적이 없다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도록 강요받은 적도 없고 해외여행을 가도 영어로 소통되는 나라만 간다 뭐 이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 5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틀을 이루는 역사와 놀랍도록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차이점은 내가 내 세계가 더 이상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고 더 훨씬 다채로워졌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그 저분께서 우리나라 그 한류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문화라고 그 말씀하신 게 인상이 남는데 음, 어떤 우리 문화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알려주실 수있요 저분이 얘기한 문화라는 것의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드라마를 봤을 수도 있고요. 이분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 좋은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분이 또 BTS를 통해서, 그 BTS가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문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가 되겠죠. 그들이 있고 이제 보겠지만은 한식이라든지 또는 한국, 뭐, 한복이라든지 또는 한옥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관광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아름다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찬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봤었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언어 공부를 할때 언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같이 가르치는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세종학당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음.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언어만 가르치면 뭐예요 어학당이죠. 근데 언어에다가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겠다고 라 해가지고 그걸 제출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그게 세종학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아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은 조금 더 공동체 문화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모기 운동 같은 거 이게 협심을 해서 남을 생각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다. 홍익인간이라든지 어떤 상생의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한것 같다. 자, 이런 것을,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문화로서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과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2019년이죠.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뭐냐면 한류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걸 보고서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비로워서 굉장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관광객의 55%, 거의 850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이상 더 많이 들어왔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 거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K방역까지도 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끼치는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 첫 번째가 한국어죠. 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한국어로 앨범을 만들고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그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한국어, 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금은 또 한국어로 피처링도 합니다. 이런 앨범, 또할시의 앨범, 이런 거에 피처링을 하는데 다 전부 다 한국어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직접적으로 방탄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 을 만들었어요. 음. 런 코리안 위드 BTS. BTS와 함께 한국어를 배워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네 권의 책이 보이시죠? 네 권의 책이 있고 이런 게 하나 있죠.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딱 찍으면은 방탄소년단 책에다 찍는 거예요. 뭐, QR코드 찍듯이 딱 찍으면 소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방탄소년단의 목소리가 나오고. 더 재밌겠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굉장히 배우기 쉽겠죠. 네. 이거를 거의 음. 1년 동안 한국 외대인가요? 거기서 1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 이거를 뽑아낸 거죠 방탄소년단의 그런 말들 음.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가지고도 교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돌 그룹 BTS의 인기에 힘입어서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을 30 30여 곳을 더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한국어나 한글에 관한 관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뭐 스타트랙 작가 같은 경우에는 킹세종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었어요. 어. <laughs>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어를 처음 알았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아,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음. 예,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소설을 직접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 뭐 네. 말씀하시니까 스타트랙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궁금한데, 아무리 그 문자가 이렇게 우수하고 그래도 어떤 그게 전 세계로 퍼지고 이렇게 알려지기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음. 네네. 그런 면에서 볼때 이런 BTS가 이렇게 활약하는 지금 시점이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학과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세종 학당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보시면 다큐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를 배우러 그 아침부터 줄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아,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측면보다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왜 커트라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가. 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역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친한파가 됩니다. 음.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떨궈야 되는 상황.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한국어 선생님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지금 늘어나는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국어 선생님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개발이 된다면은 그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진 로저스 같은 사람도 지금부터 배워야 할 언어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다. 세계적인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뭔가 이렇게 비전을 보고 어인는 뭐 하는 거죠. 음. 한국어다.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내가 젊었다면 한국어를 배웠을 것이다. 근데 아직 젊고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도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세계적인 투자가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음. 아, 네. 사실은 지금이 뭐냐면 하나의 열풍이 아니에요. 한류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한국 문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문명. 뭉뚱그려서 뭐냐면 한류의 모든 상황들을 뭉뚱그리면 이거는 문명 자체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 LG와 같은. 그런 전 세계 어떤 생활 가전이라든지 뭐 TV로부터 세탁기 냉장고 해서 그게 뭐,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생활들을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것이 전부 다 세계 1위 2위가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에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피부 화장, 화장에서부터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함께 나가고 거기다가 드라마 같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나가니까 이거는 한, 하나의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어... 한류라는 말보다 더 진중하고 또 무게가 실리죠. 네. 네.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과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어 방탄소년단과 또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한옥이지만 이제 궁궐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문화재청의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문화재청이 여기 와서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경복궁에 여기 어딥니까? 근정전 근정전이죠. 메인 이제 메인 궁전인데요. 여기 근정전에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고. 경복궁을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갔는데 뭐냐면 더 알려졌다는 거죠 음. 한국의 법궁이 알려졌습니다. 그게 근정전인데 이미 여기서 부른 노래가 아이돌이에요. 음. 아이돌이한 노래를 부를 때아 저게 뭘까? 한옥 같이 생겼는데라고 하는데 그거딱 맞는 노래를 이번 근정전에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그 방탄소년단 하면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보라색. 보라색. 보라해라고 하잖아요. 아이 퍼플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라색이 뭐냐면 자색이에요. 음. 근데 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수도 경복궁을 정할 때 이제 풍수로서 천상에는 뭐냐면 동양의 어떤 우주는 3원 28수로 돼 있습니다. 음. 3원. 3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자미원이 해당이 되죠. 중심이. 그래서 자미원을 이 땅에 구현하는 곳이 수도예요. 그게 경복궁입니다. 그 경복궁에서도 중심이 되는 북극성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경복궁 어 근정전이에요. 음. 그래서 근정전을 보면은 근정전은 그 천문이 위, 어, 내려온 것처럼 사신도가 있어요. 사신도는 28수 중에서 일곱 개의 별자리씩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도로 되어 있고 12, 열두 가지 동물들이 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다 우주와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모아져 있는 것이 또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근정전에서 뭐이 자미언이 이렇게 내려온 그런 공간에서 또 자색을 또 상징하는 또 BTS가 한게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도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온다면 근정전을 또 이제 BTS가 왔기 때문에 좀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회루죠. 경회루에서는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경회루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냥 와서 이제 정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회로를 보면은 주역의 원리로 우주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경회로에서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다 야 이거 알고 한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은 천지인이라고 해서 삼재라고 가운데 뭐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은 8개에 해당되는 8개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엔 16개의 기둥이 있는데 문이 네 개가 있어서 64개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냐면 20, 24개의 기둥이 있어요. 24개는 뭐에 해당되겠죠? 24조로? 24절기. 네, 24절기에 해당이 되는 음. 그런 어떤 또는 24방이라고 할수 있죠. 그 모든 것을 어떤 우주 원리에 맞춰 가지고 만든 게경외로예요 이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어떤 소우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걸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정말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면 경애리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철학 우리도 모르고 있는 이 철학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이런 걸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알면은 이게 우리 인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악을 한번 보면요. BTS 뭐 아리랑을 부른 적도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고무라고 해서 이걸 춘 적도 있죠. 2018년에 공연을 할때또 부채춤을 추니까 이전 세계 사람들이 부채춤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부채춤은 또 옛날부터 많이 가르쳤어요. 맞아요. 세종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채춤. 그 다음에 슈가가 대치타라고 하는 선곡을 했을 때, 대치타, 우리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 네. 네. 대치타가 있었는데, 이 대치타라고 하는 것은 관악과 타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왕, 귀인의 행차 때 또는 연주되던 군, 내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외국인도 다 아는데, <laughs>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한국이 뭐냐, 한국이 알려지고 있다. 또 국악이 알려지고 있어요. 뭐 BTS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에 보면 2억 명 이상이 이렇게 봤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이거 재밌어요. 예, 재밌죠. 이제 그냥 약간 B 플러스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이제 밴드 이날치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올라가고 있는 밴드들이 있습니다. 국악밴드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아 국악도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 줄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이제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까지 BTS가 이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데요. BTS가 저는 오래도록 건재를 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BTS가 이렇게 이런 영향이 지속될까요? BTS의 영향력은 사실 지금 7년 지났잖아요. 7년이 딱 지나면서 새로 계약을, 7년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BTS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가 생겼으니까 그 뒤로 따라오는 그룹들이 충분히 있고 그분들을 또 사랑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지구촌의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10대, 20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선한 영향력 부분인데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쭉 미쳤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UN 아동기금 행사에서 RM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죠. 전 세계의 청소년, 청년들이여,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BTS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들도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지금의. 지금 코로나 시대 처음엔 포기했어요. 모든 게다 중단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특별 연사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시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힘든 어떤 젊은 세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은 계속되니까 우리 함께 살아서 이겨봅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전 세계에도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해가는 그런 어떤 앞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S가 여는 한류의 미래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nation of BTS. 이렇게 BTS의 나라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어떤 대단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BTS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문화 상품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K방역을 통해서 지금도 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뭐냐면 선진국이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선도하는 어떤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BTS가 차지하는 그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BTS가 이렇게 선도해 나간다면 은 그런 어떤 k p o 에서또또 다른 K 드라마 여러 분야에서 그걸 따라가서 또는 같이 함께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린 독립운동가들도 옛날에 선언서를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요. 그런 어떤 식민지의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를 지금 우리, 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성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인간의 정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인간의 정신 또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정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류 그것을 어 어떻게 보면 선도에 나가 줬으면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뭐 BTS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한류의 미래에 관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